근데 이 사람 잡아가지고 나 잘 될 거야 하고 저 사람 잡고 또 아니니까 저 사람 잡아서 잘 될 거야 하고 잡고 그거 안 돼. 어떤 분 뭐 신엄마 신선생 뭐 나한테 잘 안 해줘요 이런 소리도 하지 마. 분명히 이유가 있어. 1월당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동지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점사를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께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은 나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거 뭐 몇 분 갖고 되겠어.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나도 지금 무당 이제 들어와갖고 15년, 16년째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일찍 떨어졌어요. 신부모님들하고 두 달 만에 이제 신엄마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나 혼자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나는 고하잖아. 그래서 난 남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이 소리를 하거든. 아는 게 없어. 신의 부모, 신의 선생이 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거를 없이 혼자 헤쳐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고 지금도 내가 그런 상담 많이 해요. 두 달 만에 떨어졌어요. 1년 만에 떨어졌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중심을 못 잡아.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으면 그 굿이 내림굿이 잘 됐던 잘못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심은 잡아야 돼. 중심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고서 모르다 보면 이제 분명히 여기저기 물음을 해서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얘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거. 예외는 있지.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자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네.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어떤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붙잡고 늘어져 이러거든 내가. 일단은 길게 가는 거.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저는요 딱 8년에서 10년 고생했어요. 10년 가까워 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문이 열렸는데 혼자 오면서 고생은 했지만 난 그 시간이 결코 힘들고 어려웠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 내 스스로 부딪혀서 깨지고 피 흘려가면서 내가 터득을 한 거고 이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나는 남의 게 없지. 이제 내 거지. 근데 이 사람 잡아가지고 나 잘 될 거야 하고 저 사람 잡고 또 아니니까 저 사람 잡아서 잘 될 거야 하고 잡고 그거 안 돼. 어떤 분 뭐 신엄마 신선생 뭐 나한테 잘 안 해줘요 이런 소리도 하지 마.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분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 내가 그만큼 헤쳐나가야 되는 게 있고 중심 잡고 가고 버티고 버텨내는 게 이기는 거. 시간이 약이야. 그 세월을 이겨내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은 좀 본인들이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셔야 될 거예요. 뭐 당연히 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많아. 이거는 좀 부분 부분 나눠서 찍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1월당이었습니다.